비행기를 타면서 홍태연이란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시 태연이와 내 아버지가 같지는 않을까? 엉뚱한 생각도 했지. 금지된 사과가 더 단 거 알아요? 그 강변 야생 기린의 꽃 지연이 유금호 한 여자 이야기를 이제 털어놓으려 한다. 이름 홍태연, 나이 30대 초반, 민속학에 대한 취향, 취미로 오일 페인팅 작업. 마지막 만난 것이 3년 전 남미 페루에서였고 처음 본 것은 그보다 2년 전. 현재는 그 여자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안데스 산기슭 잉카 원주민 후예들 속에 섞여 있다가 6월 24일 태양의 축제가 열리는 날 잉카 왕녀로 분장하여 잉카의 칼 투미로 라마의 심장을 꺼내 태양을 향해 인티라이머를 외치는 퍼포먼스에 끼어 있을지 한국의 작은 화실에 돌아와 나이프에 흰색 오일 물감을 듬뿍 묻혀 화폭을 덧칠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녀의 크고 검게 일렁이는 눈이 가끔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그녀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내버리면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여자는 그림 앞에서 돕는다라는 말을 자주 썼다. 두 번째 만났을 때 여자는 나를 그녀 작은 화실에 데려갔고 거기서 40분 남짓의 흰색 화폭 한 개를 보았다. 그때 여자는 맥주컵에 반쯤 위스키를 채워 내게 주고 자기 잔을 홀짝 그리며 흰 물감으로 그 화폭 위쪽 부분을 덧칠하기 시작했다. 눈이 계속 내려 덮는다고 생각해요. 덮고 또 덮어가고 그럼 세월이 묻히고 삶이란 그렇지 않나요? 캔버스는 흰색을 여러 번 덧칠해서 전등 불빛에 미세한 음영을 드러냈다. 나이프를 내려놓고 잔을 내 잔에 부딪힌 여자는 위스키를 한 입에 털어넣어 버렸다. 볼래요? 덮인 눈을 걷어내면 작은 나이프로 이번에는 두껍게 덧칠된 흰색을 위에서 아래로 몇 번 거칠게 긁어내렸다. 마른 물감 조각들이 떨어져 내리면서 화폭 군데군데 얼룩이 드러났다. 너무 힘을 많이 준 부분 한 곳은 작은 구멍이 생겼다. 다른 세계로 통로가 생겼네. 카오스와 코스모스가 교차하는 이승과 저승이 교차하는 관문. 깔깔거리고 나서 그녀는 위스키를 다시 따랐다. 그녀와 첫 대면은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 심한 두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였다. 여자는 불쑥 천도제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간단한 부탁 하나 드렸으면 하고요.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기 어머니도 한 달 전 세상을 떴다고 했다. 며칠 후 49제 때 작은 남자에서 망자를 위한 천도제를 지낼 생각이라 했다. 민속에서는 사람이 죽은 후 49일째 되는 날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영혼이 저승으로 가는 관문이어서 자식들이 그때 사자를 위해 올리는 의식이 천도제라는 설명이었다. 이승에 얽힌 한이 있으면 좋은 것으로 못 가고 구천을 떠돌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래서 청을 하나 하려고요. 천도제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직접 관계는 없어요. 나는 그 무렵 신경이 꽤 날카로워져 있을 때였다. 밥을 한 그릇, 그래요. 그냥 밥 한 그릇도 우리 어머니 밥그릇 곁에 나란히 올려놓고 싶었어요. 여자는 조금 뜸을 들였다가 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 옛날에 젊은 남녀가 있었어요.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속된 말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둘은 각각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했지요. 여자는 일찍 청상이 되었고 오랜 세월 그 첫 남자를 잊지 못해 가슴에 안고 살았답니다. 둘 다 80이 넘어 남자가 세상을 곧 뜰 것 같다는 풍문을 들은 여자는 남자가 사는 동네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자네 집 주위를 맴돌다가는 외간 남자 집안에 들어갈 수 없어 그대로 집에 돌아와 누워버렸지요. 얼마 후 남자의 부엄을 듣고 여자는 정한수 한 그릇을 방 윗목에 떠놓고 머리를 풀어 산발한 채 소리 죽여 곡을 하더니 며칠 뒤 세상을 떴습니다. 허락하실 거죠? 그럼 댁의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나 혼자 상상해본 일일지도 몰라요. 종잡을 수 없는 여자 이야기를 잊어갈 무렵 민속관계 세미나 안내장 한 장이 우편으로 배달되었대. 봉투에서 홍태연이란 이름을 발견했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인네와 나란히 앉아있는 내 아버지 모습을 떠올리며 한참 동안 실소를 했대. 그것이 두 번째의 만남이었대. 강의실 뒤쪽 청중들 사이에 끼워 앉아 그날 오후 나는 평소 관심도 두지 않았던 무속세계며 이승과 저승, 사람들 영혼에 관한 이야기들을 귓가로 흘려들었대. 천도제는 죽음의 부정을 풀고 사자의 넋을 위로하여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한 의식인데 가족 단위가 일반적이지만 집단 희생자들의 혼을 위로하는 천도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서울 경기도의 진옥이굿, 평안도 항해도의 시왕굿, 함경도의 막무기굿, 전라도 충청도의 씻김굿, 동해안의 오구굿, 제주도의 시왕마지굿 등 무당이 주관하는 이 의식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충족된 삶을 살고 적당한 나이에 집에서 죽는 경우에는 호상이라 해서 천도제를 지나지 않아도 영혼이 저승으로 들어가 조상신이 되는데 요절이나 횡사, 객사, 미혼사, 자살이나 타살로 인한 죽음, 교통사고, 해상사고의 혼령들은 쉽게 저승에 들지 못하고 이승을 떠돌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원기가 됩니다. 자식 없는 무주고혼, 물에 빠져 죽고 불에 타 죽고 배고파 죽은 숙이, 화귀, 악귀, 손말명이라고 불리는 처녀귀신, 몽달귀신이라고도 불리는 총각귀신 등 원기가 된 사령은 천도제를 해주어야 저승에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도제는 죽은 사람보다 자손들이 재해를 맞고 복을 받기 위한 의식의 의미도 포함됩니다. 49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명부의 염라대왕이 49제 되는 날 직접 심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2년여 내 기억 속에서 그녀는 가물거리다가 완전히 지워져 있었대. 흰 물감으로 덧칠 되고 또 덧칠 되듯 내 기억의 캔버스에는 그녀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대. 정말 예기치 않았던 우연이었대. 브라질 출장길에 페루에 잠시 들리기로 확정하고 난 후 그 홍태연이 페루에 체류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이대. 야, 남미에 가서 잉카를 안 보고 올 수 있나? 고 광문이라고 기억나제? 나는 친구 후배라며 한번 술자리를 같이 했던 태권도 사범 출신의 페루 교민을 떠올렸대. 내가 팩서 넣어놓을 끼니 리마 들어가기 전에 전화 한 번만 그쪽으로 직접 하거라. 그래도 걔야 신이 하나는 있는 놈이니. 사흘쯤 시간 여유도 있었고 잉카 유적을 스쳐볼 수 있겠다 싶어 고라는 여행사 사장에게서 중고자동차 수출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받아오라는 친구 부탁에 동의하고 난 다음이었대. 친구는 악수까지 하고 몇 걸음을 가다가 내게로 다시 돌아왔던 것이다.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다만 홍태연이란 그 여자
고사장 여행사에 관계하고 있는 거 확인했어. 누구? 아, 돌아가신 아버님 짝사랑했다는 여사 딸 말이야. 그 여사가 거기 왜? 나는 같이 마셨던 술이 확 깨어버렸대. 자세한 거는 나도 마 모른다. 고사장하고 통화하다가 안 알았나. 페루 가면 그 미소홍이 자네를 에스코트 해줄기라. 해발 3,300m. 쿠스코는 고도 때문에 고산병 증세가 올 수 있다고 해서 천천히 몸을 움직였지만 공항 청사를 빠져나오자 스페인풍 건물들이 물속 풍경처럼 흔들리며 구토감이 왔다. 그러나 쿠스코에서도 홍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나는 덧칠된 내 기억의 캔버스를 그녀가 나이프로 긁어내듯 긁어내고 있었는지 몰랐다. 마추피추 관문이 쿠스코인기라에. 케추아 말로 배꼽입니다. 세계의 배꼽이 여기다 중심이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인한테 멸망했지만도 한때 잉카제국 수도였던 쿠스코에 선생님들이 발을 들어 놓으신 거라에. 고라는 여행사 사장은 자기소개를 하기 바쁘게 큰 소리로 너스레부터 떨었대.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서도 그는 코리간차의 모습을 직접 보기라도 한 듯 떠벌리는 것을 잊지 않았대. 스페인 군인들 정신이 여기 와서 하나도 없으실 깁니다. 걔들 앞에 코리간차가 딱 버티고 선 거라에. 금으로 치장한 샘에서 맑은 물은 흐르지에. 금돌 깔린 밭에는 금으로 만든 옥수수나무에 금으로 된 옥수수들이 달려있는 거라에. 그 옆에 금으로 만든 라마가 풀을 뜯는 신용을 하고에.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겝니다. 금으로 만든 제단 위에 금으로 만든 큰 태양상이 햇빛에 번쩍번쩍하는 기라에. 버스는 100년을 걸려 세웠다는 아르마스 광장을 지났고 아르마스 광장에서 라콤파냐 교회 옆으로 난 좁은 로레토 거리에서 잠시 멈추었었대. 돌과 돌이 맞물린 잉카 시대의 석벽이 200m 정도나 계속되는 로레토 골목으로 어깨에 판초를 두르고 모자를 쓴 원주민들이 오가고 있었대. 안 되겠습니다. 다들 좀 쉬어야겠습니다. 버스 뒤쪽에서 일행 하나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바람에 우리는 일단 호텔로 옮겨가기로 했다. 두통과 구토, 호흡곤란 등 고산병 증세는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통이라고 했다. 나도 가벼운 불쾌감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스페인풍 호텔 로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코카차를 두어 잔씩 마시고 나서야 한결 기분이 나아졌다. 이게 코카인 차인 기라에. 서울에서 마시다 하면 구속되는 거지에. 이 친구가 계속 너물거리는 바람에 나는 결국 점심을 마치고 쿠스코 동쪽 사크사이와만 요새에 갈 때까지 그녀 홍태연에 대해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리마에서 비 오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운이 엄청 좋으신 기라에. 홍태연이 사취를 감추기 며칠 전 초겨울 새벽 내 숙소의 방문을 두드렸던 그녀 발이 맨발이었음을 나는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야 기억해 냈다. 첫 대면 때 그녀 두 눈이 일렁이는 느낌이었던 것도 세상의 인연들과 삶과 죽음, 특히 그녀 어머니에 향하는 애정의 깊이였음을 한참 후에야 나는 짐작으로 받아들였다. 페루에 입국하던 리마 국제공항의 마중도 소면의 미스체라는 가이드였다. 사장은 개인적인 일로 쿠스코 공항에서 만날 것이라고 했고 홍태연에 대한 언급은 그녀 역시 하지 않았다. 리마 박물관에서는 여러 구의 미라들을 만났고 뇌수술 흔적이 있는 잘 보존된 미라 앞에서 나는 뇌수술을 받은 후 돌아가신
내 아버지 생각을 잠시 했대. 적어도 400년이라는 시간 저편에서 두개골뼈를 잘라내고 시술을 한 다음 구멍 뚫린 두개골을 10개 변 금박으로 봉합한 미라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을까? 브라질에서 동행이 된 일행 6명은 리마 국립박물관을 나와 15분 좀 거리에 있는 라파엘 라르고 에레라 박물관을 찾았다. 라파엘 라르고 개인 수집품인 모치카 지모, 나스카의 토기들과 어류, 별도로 마련된 황금의 방을 나와 별동에 전시된 성과 관련된 토기와 도자기의 엄청난 양과 그 에로틱함에 완전히 질려있던 시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리마에서 비가 내렸다. 정교하게 만든 남자의 성기가 도자기 주전자 찻잔에 달라붙은 채 500여 년 세월을 건너 유리관 안쪽 선반에 늘어놓이고 성행위를 표현한 수십 점의 토기와 도기들이 도전적으로 관람객들 앞에 드러나 있던 시간이었다. 조금 전 우리는 차빈 파카스, 나스카 모티카이 프레 잉카, 그리고 잉카 시대의 유물들을 계략적이나마 확인하셨습니다. 엄청난 황금 유물들에 놀라셨을 거예요. 쿠스코에 있는 코리칸차의 황금으로 된 내벽이나 등신대의 황금 라마들을 모두 녹여서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스페인 본국으로 가져가고 1532년 당시 잉카 황제 아타와르파를 석방하는 조건으로 황제가 유폐되었던 방을 가득 황금으로 채워 그 모두를 가져갔다는데도 여기 남아있는 황금 유물의 양이 우리를 질리게 합니다. 당시 직물과 염색 기술, 이미 보신 대로 두개골 절개와 뇌수술을 받은 미라나 이빨 하나하나를 수정으로 깎아 끼울 만큼 놀라운 의술은, 그러나 불행히도 문자가 없어 모든 것을 짐작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전시실에서 또 하나 놀라운 잉카의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설명이 필요 없이 잉카인들의 성에 대한 찬미와 열정은 생산을 기원하는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성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이드는 시선을 전심을 쪽에 고정하고 입만 움직이고 있었대.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그녀 머리칼 뒤로 커다란 남자 성기들이 놓여 있어 언뜻 그 성기 주변에 무성하게 업무가 돋아 있는 착각이 왔대. 창백한 얼굴빛 때문이었는지 그녀 나풀거리는 머리칼과 그 너머로 보이는 커다란 남자 성기의 조화에서도 외설적인 느낌은 전해지지 않았대. 비가 와요. 세상에, 리마의 비가. 갑자기 가이드도 설명을 듣던 관람객들도 순간 창문 쪽으로 몰려가 버렸대. 후드득대며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흙먼지 냄새가 창틈으로 기어들었대. 참말 비가 오네요. 가이드의 얼굴이 활짝 밝은 색으로 변했대. 5년 만에 처음이에요. 5년 되었거든요. 리마에 온 지. 한 번도 리마에 비 오는 것을 못 보았는데. 그녀 목소리가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밝아졌대. 리마에도 비가 와요. 360m를 거석들로 빈틈없이 쌓아올린 사크사이와만 석조 성곽 아래에는 기념품을 파는 아낙네와 풀을 뜯고 있는 라마 몇 마리, 외국 관광객 두어 팀이 모두였다. 1시간 동안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라고 일행을 풀어놓은 다음 고사장이 내게로 왔다. 희한하세요. 이큰 돌더미로 우찌 두부모 맞추듯이 성벽을 쌓았는지 통 짐작이 안 가지에. 멀미 정세는 이제 괜찮지에. 이거 둘이 한잔 하입시다. 우리 서울 선배님이에. 장 선생님 잘 모시라고 전화에다 팩스에다 무시로 연락을 해오는 기라에. 참 좋은 선배지에. 생각지도 않게
그가 가방 속에서 팩 소주 두 개를 꺼내 내 앞에 한 개를 내밀었다. 이 풀밭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에. 하지만도 여긴 잉카의 피와 혼이 많이 서려 있는 곳이라예. 1536년 5월 스페인의 반역을 시도했던 잉카 병사 2만 명의 피가 이 언덕에 뿌려졌다는 설명이었다. 이 광장에서 6월 24일이면 해마다 태양의 축제가 열리는 기라에 그날 하루는 다시 잉카로 돌아간다 아이믿고 황금 왕관의 왕도 왕비도 태양의 처녀들도 그날은 다 살아나서 해를 향해 옥수수술로 제사를 지내고 잘생긴 라마를 잡아 심장을 꺼내 하늘에 안 바칩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잉카족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 원주민 피 속에 잉카의 혼백으로 스며 있는 거라예. 고산지대의 알코올은 반응이 빨랐다. 내게 잠시 누워 쉬라고 해놓고 그는 버스 쪽으로 내려갔다. 나는 팔베개를 하고 망연히 거대한 바위와 바위들로 기하학적으로 쌓아올린 성벽으로 시선을 보냈다. 쿠스코행 비행기에서 영상물로 보았던 태양의 축제 장면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정확하게 4개월 후면 저 성벽 사이 어느 통로에서인지 태양에 반사하는 창검과 방패로 무장한 잉카 병사들이 수백 명 북소리를 울리며 광장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빨간색이 주조를 이룬 색색으로 단장한 수백 명 태양의 처녀들이 원무를 추며 광장을 가득 메우리라. 짐승 가죽을 뒤집어 쓴 몇 명의 병사가 머리 위의 뿔을 흔들며 광장 한가운데로 끼어들고 활과 창을 든 사냥꾼 역의 병사가 뒤엉키는 수련무가 뒤이어 시작될 것이다. 나는 눈을 감은 채 막막 안쪽에서 진행되는 잉카의 태양 축제를 떠올리고 있었다. 태양이 광장을 정면으로 내려 쪼이기 시작할 때 갑자기 긴 여운의 불필이와 단조롭고도 신비한 타악기들의 유연한 음률이 초원 위를 덮어들다가 그 신비한 음률이 찾아들면서 강렬한 북소리 속에 함금관의 황금의 호를 든 잉카의 황제가 번쩍이는 갑옷의 병사들을 에워싸여 단 위에 오를 것이다. 금년에 수확한 제일 좋은 옥수수 코끌로 술이 황금병에 담겨 제단에 놓이고 왕은 드디어 술병을 높이 치켜들어 태양을 향해 외친다. 인티라이미 인티라이미 디오스파 가인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이날을 위해 준비한 성스러운 라마 한 마리가 제단 앞으로 끌려온다. 이어서 날카로운 잉카의 칼 투미로 도려내어진 라마의 심장이 황제의 손에 움켜쥐어져 서쪽으로 기우는 시뻘건 태양을 향하여 높이 들린다. 순간 온 세상은 라마의 핏빛과 석양의 노을빛으로 빨갛게 채색되고 북소리가 전 사냐를 흔들며 병사들과 태양의 처녀들, 군중들이 함께 쏟아내는 함성이 폭풍 소리처럼 온 지상을 뒤엎어든다. 인티 라이미, 인티 라이미. 아린 카샹키, 안녕하세요. 귀에 익은 음색에 나는 태양 축제의 환영 속에서 후다닥 뛰쳐나왔다. 막막 속에 태양의 축제 잔영이 남아있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은 환영 속에 출연을 보류해 두었던 왕녀의 얼굴이 되었다. 리마에 어제 비가 뿌렸다면서요? 그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홍태연의 눈빛은 장난기로 차있었고 어조도 낮고 여유롭게 전해왔다. 약간 검은 피부였던 외모는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았다. 어디 어디로 내려오이소? 울루반바에서 오늘 밤 묵고에 내일 아침 쿠스코에서 출발해 들어가는 마추픽추 기차를 탈 겁니다. 하고 고사장이 몸을 흔들고 언덕을 내려가자 우리 사이에 잠시 침묵이 왔다. 비가 뿌리니까 가이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마침 그때 박물관의 흉측한 물건들 앞에 서 있었는데 고개를 갸웃하더니 그녀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왜 그거요? 이곳 거리에 젊은 아이들 입 맞추고 포옹하고 하는 거 안 보셨어요? 나도 길가에서 키스하는 거 옛날에는 유럽 쪽에서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림 그려요? 지금도? 잠시 그녀의 눈을 마주보다가 물었다. 나이프로 긁다가 캔버스에 구멍이 뚫린 거 보고는 요사이 생각 중이에요. 물감으로 덮고 또 덮다가 깎아내다 보니까 삶이라는 게 원래 복잡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뱀처럼 구불거리는 길을 버스로 한참 내려가자 잉카인들이 성스러운 계곡이란 뜻으로 부른다는 우르반바의 거칠고 급한 계류가 나타났고 계곡 양쪽으로 원주민들의 가옥과 좁은 계단식 밭들이 눈에 들어왔다. 쿠스코보다 1000m가 낮다는 우르반바 강줄기는 마추픽추까지 연결되고 만년설의 5-6000m 안데스 여러 봉우리들이 겹겹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날 일행은 코스모스와 접시꽃이 뒤덮인 강가 로지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우르반바 로지에서 그날 저녁 고사장이 베푼 파티에서 나와 태연은 무슨 한풀이라도 하듯 꽤 많은 술을 들이켰다. 쿠스케냐라는 이름의 쿠스코 맥주가 세계 맥주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노라고 고사장은 자랑했지만 그곳 습관대로 미지근하게 마시는 그 맥주 맛이 좋다는 느낌은 없었다. 그보다는 그가 준비해둔 한국산 소주가 더 인기였다. 피망 안에 고기를 넣은 로코토 레주뇨, 투루차라고 부르는 송어 요리, 치차로라고 부르는 돼지고기 튀김들의 맛은 일품이었다. 태연은 소주를 많이 마셨고 어두워지면서 다변이 되어갔다. 리마는 여름 날씨였는데 우르반바의 밤은 늦가을 날씨만큼 서늘했다. 두 사람은 잔뜩 취한 채 어둠이 오면서 더욱 세차게 소리를 질러대는 물가의 넓은 바위 위에 널브러지듯 나란히 누웠다. 태연이 언제 준비했는지 뚜껑을 딴 위스키병을 4개 건넸다. 어머니 떠나보내고는 할 일이 갑자기 없어지고 더 머물 공간이 없다는 느낌. 그렇게 떠나온 게 2년 되었네요 벌써. 태어난 곳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공간, 줄곧 그 한 생각만 했으니까요. 마추픽추에서 잉카의 흔적을 보시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토록 외세에 버티며 살던 잉카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어디로 갔을까요? 영생의 나라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그런데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지요? 저쪽 사나리가 잉카 후예들 현재의 삼터예요. 흙벽돌로 벽을 만들고 돼지, 라마, 양, 달기 한 지붕 밑에서 살아요. 옥수수와 고구마를 먹으며 맨발로 조롱박 위에 작은 칼로 자기들 전설을 새기기도 하고 문제는 그것을 관광객들에게 팔고 그 돈으로 코카콜라나 오토바이를 사요. 작년 태양의 축제를 구경하면서 천도제 생각을 했는데 이네들 축제 역시 저희들 정체성과는 상관없는 것이 아닌가, 어차피 관광객들을 위한 상품이 아닌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굉장하긴 해요. 어디에서 민속 의상을 차려입은 원주민들이 저렇듯 쏟아져 나올까. 그 열정들이 무섭지만 사실 그건 유의거든요. 축제 기간 동안 잉카의 후예들은 관광객들에게 달러를 벌어 미국제 전자제품을 사요. 비행기를 타면서 홍태연이란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혹시 태연이와 내 아버지가 같지는 않을까? 엉뚱한 생각도 했지. 금지된 사과가 더 단 거 알아요? 그녀가 깔깔 웃어대더니 긴 팔로 내 목을 감싸왔고 나는 기린의 꽃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나는 내 엄마가 아니에요. 환영 속 태양 축제의 한 장면, 높다란 황금 의자에 버티고 앉은 원색의 의상에 휘감긴 잉카왕녀 생각을 하며 나도 그녀 어깨를 깊이 감싸 안았대. 그녀 입술은 옛날 일령이던 그녀 눈빛처럼 뜨거웠대. 주변은 물이 지어핀 노란빛의 작은 꽃들이 어둠 속에서 반딧불처럼 보였대. 야생 키니네의 꽃이라고 했대. 그 꽃들이 한순간 날개를 달고 움직이는 것 같더니 머릿속으로 강물이 휘젓고 달려가기 시작했대. 우리 어머니 그리고 당신 아버지는 지금 그래요. 일생 한 남자만 가슴에 묻고 살아온 우리 어머니 불쌍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은 미라도 많고 살아서도 그림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 참 그동안 결혼하셨지요? 내가 고개를 끄덕였대. 그래요 잘했어요. 나는 한순간 나를 지탱하고 둘러싸고 있던 것들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전생의 어느 시기 나를 구성해왔던 것들까지 나를 떠나 흐트러지고 있는 것을 느꼈대. 눈밭 위에 누워있는 나의 시신을 오일 나이프로 잘게 조각내고 있는 태연의 모습이 환영으로 떠오른다. 우리 씻어요. 갑자기 그녀가 훌훌 옷을 몽땅 벗어 바위 한쪽에 밀어놓더니 바위 틈 사이로 내려갔대. 나도 옷을 벗어 밀어놓고 물에 몸을 담갔대. 차가운 냉기가 덤벼들었대. 벗고 있는 육신에 쏟아져 내리는 별빛이 내 몸을 작은 알갱이로 부숴가고 그 위로 달려가는 바람, 그 바람 속에서 미세한 입자로 흩날리고 있던 내 아버지의 영혼 역시 작은 조각들이 되어 뒤섞이는 것이 보였대. 나와 아버지의 영혼 조각들, 태연이와 그 어머니의 조각들, 그 작은 입자들이 뒤섞이고 흩어져 가면서 내는 소리. 우리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빈틈없이 서로를 안았대. 내 아버지와 그 여자의 어머니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본다. 아버지와 그녀 어머니가 내는 달콤한 신음 소리가 우르반바 계곡의 물결 소리에 섞여간다. 그러다가 한바탕 회오리 속에 모든 조각들이 우주 속으로 흩어져 가는 것을 본다. 언제였을까? 두 사람 다 작은 조각들로 흩어져 시공을 넘는 회오리 속에 한꺼번에 섞여 날아가는 것을 느낀다. 이튿날 아침 우리는 마추픽추행 열차를 타기 위해 역까지 걸어나갔다. 북은 계곡에서 맨발의 원주민 아이들이 못 그리며 열쇠구름이 원색 무늬의 스웨트 등속을 들고 우리 쪽으로 몰려왔다. 태연은 두 손으로 내 팔을 붙든 채 저 애들 세수나 목욕을 안 해요. 여기서 살려면 그게 당연하게 느껴져야 하는데 그녀 눈에서 옛날 일령이던 불덩이의 흔적이 스치는가 하더니 쓰러져 버렸다. 민속풍 꾸러미를 든 원주민 여자들이 우리를 향해 몰려들었을 때 그녀는 나이든 여자에게서 라마틀로 짠 원색의 작은 벽걸이 한 개를 사서 내게 내밀었대. 저 아주머니가 두 사람 신혼여행 중이라고 묻네요. 마추픽추는 역시 불가사의였대. 잉카의 마지막 황제 투팍 아마루의 스페인에 대한 마지막 반란이 실패한 후 쿠스코 광장에서 네 마리 말에 찢겨 죽으면서도 마추픽추의 비밀만은 지켰다고 한다. 정확한 건설 연대도 목적과 기능 역시 베일에 가려진 채 무게 100톤에서 300톤에 이르는 거석을 맞은편 산에서 잘라다 세운 작은 도시. 그러나 이 요새의 건설이 잉카의 때였는지 그 이전 시대 것인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한다. 여기는 해발 2280m의 산정입니다. 유적 주위의 높이가 5m,
두께가 1.8m, 1911년 하이람 빈금에 의해서 잃어버린 도시로 불리게 된 이곳은 높이 솟은 절벽과 산, 열대우림 정글에 묻혀 적어도 4,500년 세월을 침묵 속에 쌓여있던 곳이지요. 입구에서 보셨던 오두막 전망대는 보근한 초가 지붕이 얹혀 있습니다만 이 비밀의 도시가 한창 번성했을 때의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수로와 계단식 밭을 만들어 감자나 옥수수 같은 것을 재배했던 것은 짐작되지만 몇 사람이나 이곳에 상주했는지는 추정이 어렵습니다. 보세요. 저 건너편의 와이나 픽주 가파른 절벽에도 계단식 밭이 보이지요? 이쪽은 태양신전으로 쿠스코에 있는 것과 비슷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리를 옮깁시다. 여기 마추픽주 최고점에 있는 인티와타나는 큰 돌을 깎아 만든 해시계로 동짓날 태양이 돌각조의 강 모서리가 동서남북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1911년 지금 우리 발 아래 급경사면의 계단식 밭을 기어올라 하이람 빈금이 이곳으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리마에서부터 동행했던 미스체의 친절한 설명이 계속되었대. 우리 미스체가 우리 회사 보베라에 한 걸음 물러서서 고사장은 연신 목덜미의 땀을 닦아가며 흐뭇한 얼굴이었대. 서울 강선배님이 한국 중고차 관계 부탁근은 리마에서 조사가 끝났다고 연락이 와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깁니다. 인자마 마음 놓고 구경이나 실컷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양의 문을 나와 외따로 있는 오두막 곁에 커다란 고인돌 부피의 다듬어진 넓은 돌이 하나 놓여 있었다. 장이석이라고 했다. 시신을 이 돌 위에 안치해 두고 이승과의 석별 시간을 가졌던 모양이었다.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 나는 표면을 매끄럽게 깎은 그 돌 위에 온몸을 뻗고 잠시 눈을 감았다. 천도제의 공간이었던 셈이지요. 장이석 한쪽에 로퍼가 통과할 수 있도록 뚫린 구멍은 제물로 썼던 라마를 매달아 두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건너편 언덕이 묘지였다고 했다. 173구의 미라가 거기 언덕에 누워 있었는데 그중 159가 여성들의 미라였다고 했다. 사막의 새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모래밭에 숨어있던 알이 비가 오면 물이 말라버리기 전에 부화하고 성장하고 알을 낳는데요. 그 알은 몇 달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비가 올라를 기다리며 모래 속에 묻혀 있고요. 야생 기닌의 꽃냄새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대. 페루는 영주권이 쉽게 나오니까 여기 눌러 사실래요? 나는 로프를 메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장이석 뚫린 구멍 속에 손을 디밀었대. 내 손이 들어가기엔 구멍이 너무 작았대. 태연이 제 손을 밀어넣었다. 그녀의 손이 구멍을 통과했을 때 내가 그 손끝을 반대쪽에서 재빠르게 쥐었다. 이렇게 묶어놓고 태양의 처녀들이 살아나서 해를 향해 경비할 때쯤 일어나면 어떨까? 그녀가 푸수수 웃었다. 장이석 건너편 평평한 언덕 위에 150명 원색의 복장을 한 태양의 처녀들이 살아나서 원물을 주는 모습, 강렬하게 태양이 비치고 또 비바람이 몰아치고 그 속에서 풍화에 가는 여자들 모습 속에 내 아버지와 그녀 태연의 어머니가 젊은 모습으로 섞여 있는 모습을 본다. 같이 묶어요. 태연이 흰 이를 내보였다. 수십급 인연의 한 조각이 윤회를 멈추고 거기 햇빛이 날카롭게 쏟아져 내리는 안데스 산성에 잠시 머물고 있었대.